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미라.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관문에 해당되는 바로 이 서울역 앞에 있었던 양동, 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양동 혹은 도동에 대한 나름의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서부역이라고 해서 서울역 서쪽 지역에 서계동이 있었고 동쪽 지역에는 동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 남대문 밖, 바로 양동과 도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양동이라는 것은 볕이 잘 드는 동네, 양집말이라는 것을 한자화한 것이고요. 도동은 복숭아골이 한자화된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볕잘 드는 동네, 또 복숭아꽃이 활짝 핀 동네라는 이런 동네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경인선 서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이죠. 개설 이래로 역점마을로 점차 자리잡게 되었고, 특히 해방 이후에 60년대에 서울로의 지방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런 쪽박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유흥화되는 이런 동네가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볕잘 드는 동네가 이 도심의 음지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숭례문 밖에 이 동네가 바로 양동과 도동이 되겠고요. 그 도동의 흔적을 알수 있는 것이 이 동네의 이름이 예전에는 도저동이었었다는 거죠. 이 도저동이라는 것은 복숭아꽃과 당나무가 많은 동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이 양동 지역이 이문동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은 결국 이 마을 입구를 지키는 일종의 문이 이문인데, 결국 이 성문을 지키는 동네라는 의미의 이문동, 도저동이라고 하는 것이 양동과 도동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 해운동에 속해 있는 이 남대문로 5가 지역이 이 양동 지역이 되겠고요. 현재는 용산구 동자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경인선이 놓였을 때는 종점이 서대문역이 되면서 이 남대문역은 중간역이 되겠고요. 바로 그러다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서 모든 우리나라의 기차의 바로 출발점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서울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지역에 양동과 도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양지골이라고 하는 양지마을이 도심의 음지마을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이를 그렸던 영화 중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서 민우가 병태를 데리고 갔던 그 사창가가 있었던 동네가 바로 중구 양동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장하 감독의 영화였던 어둠의 자식들이라든지 김홍신 작가의 인간 시장 같은 작품들의 배경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동네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는다고 해서 이것이 남대문 5가로 편입이 되었다가 현재는 중구 회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서 양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기억하는 이도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고래사냥의 포스터가 되겠죠. 자, 이 영화 속에서 결국 주인공이었던 그 춘자가 찾아가게 되는, 이들이 찾아가게 되는 곳이 지금의 동해안의 그 양양, 남해항이었죠. 자, 그런데 왜 양양으로 갔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볕이라고 하는 이볕 양자가 쓰여져 있는 동네. 그런 의미에서 음지의 도심의 음지인 양동으로부터 해가 뜨는 양양으로 가겠다.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생각들이 그려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예지도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 서울역에서 남산 기슭에 있었던 바로 이 화살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현재 이렇게 세브란스 빌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가려진 동네가 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보게 되면 1977년도에 대우빌딩이었죠, 당시에.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 스퀘어 빌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동의 재개발 자체로 결국 이런 큰 대기업의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거기에 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현대식 주택지로 바뀌어 버리게 되어서 특히 양동 지역은 예전의 모습을 조차도 이젠 찾을 수 없는 동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힐튼 호텔 밑에 이 남대문 교회에 많이 그때의 흔적을 엿보게 해보는 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도심 속의 골목길 정도로만 남게 된 것이 이 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빌딩 숲 속에 이 동네가 바로 이 예전의 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 자체에서도 이 남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회현동에 이렇게 속해져 버리면서 양동이라는 지명 자체도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돼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 회현동 지역이 되겠고요. 그 중에 바로 예전 양동 지역이 흡수돼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 도동이 있었던 지역은 지금은 용산구 동자동에 이렇게 편입이 돼 버려서 그 흔적조차도 이제는 이 지명으로서의 동명으로서의 흔적조차도 이제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양동과 도동 일부 지역들은 그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지만, 그나마 일부 남아 있는 지역은 이 동자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이 쪽박촌들이 그나마 현재는 남아 있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울역 앞에 있었던 이런 쪽박촌 마을의 흔적들을 이 지역에서만 지금은 찾아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또 도시 재건축에 의해서, 재개발에 의해서 그 흔적조차 이렇게 이제는 사라져 버릴 이런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서울역 앞에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이런 풍광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서울역 앞은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될지,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런 양동과 도동의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채로 새로운 현대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 양지 마을의 흔적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 남산을 가리고 있는 이런 도심 건축물들이 이렇게 속속 들어서게 된 이후에 이 도동과 동자동의 모습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